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장용지네. 6번 공장용지. 자, 6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잖아, 1번. 공업지역, 산업단지 제외니까 별도 합산해요. 별리사로 별도 합산한다고요. 제외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자, 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터미널이잖아. 답이 4. 터미널은 공급목적. 분리과세예요. 답이 4번. 3번은 맞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죠.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8번.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골라라. 자, 기역, 공사땅, 정부 출연기관이죠. 공사땅은 공급목적, 기역은 어디로 가? 분리. 그 다음 니은은 도시지역 내, 네. 개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합합산. 디귿 도시지역 밖,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 다음 리을도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도 뭐다? 종합합산. 그럼 염전과 터미널은 어디로 가나요? 분리과세. 고고부락장도 분리과세.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 몇 개예요? 세 개.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세 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라고요. 답이 세 개예요. 자, 그 다음 9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1번은 맞잖아요. 답이 몇 번? 3번. 3번. 아, 3번이 맞네. 답이 몇 번? 2번.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자, 넘기지 말아요. 3번은 맞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을 물어보잖아. 3번은. 3번은 시가표준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자, 넘기면 몇 번이다? 4번.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써요. 재산세는.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주택을 2개 이상. 주택은 물세예요. 합산 안 한다고요. 각각 주택의 가액을. 알아들었나요? 가액의 시장 비율을 곱한 거. 과세표준. 자, 10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그 다음 11번은 몇 번이에요? 옳은 것. 에? 4번. 토지건축물은 150%. 단 주택 제외. 1번은 왜 틀렸어요? 가산세는 죽어도 안 나와요.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어요? 국내 부동산에 하나야. 틀렸죠? 과세 관할 구역의 부동산. 국내는 안 써요. 과세 관할 구역에. 그 다음 3번은 2천원 미만은 맞는데 2천원을 징수한다 그러면 틀리죠?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왜 틀렸어요?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걷어가요. 9월이 아니라 7월이죠. 7월. 다 됐네요. 자, 이제 종부세 마무리 짓자고요. 자, 78페이지. 자, 과세표준까지 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은 전부 뭘로 곱합니까? 인세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78쪽 제일 아래. 그래서 초과 누진, 초과 누진, 초과 누진. 절대 비례세율은 안 써요. 합산하기 때문에. 찾았어요? 근데 이 주택은 남겨야 돼요. 최저 몇 프로예요? 0.5%에서 최대 몇 프로? 2%. 몇 단계로 돼 있을까요? 5단계. 나머지는 3단계. 세율은 외우지 마세요. 단계만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주택 구체적으로 0.2에서 최고 2%. 초과누진 위에다 적어놓으라고요. 그럼 이게 종부세는 세율이 높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몇 프로일까요? 주택은 0.1에서 낮은 세율 0.4. 몇 단계로 돼 있다? 재산세는 4단계.
그래서 0.4로 끝났으니까 종부세는 0.5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배웠잖아. 별장 빼고 이렇게 가는 거. 재산세는 낮은 세율, 종부세는 높은 세율이에요. 이건 아까 배웠잖아. 이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별장 빼고 꼭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전체 종부세가 나오겠죠? 전체 종부세금 액수가 나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종부세는 진짜예요? 작아예요? 작아. 세금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잘 봐요.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는 이미 재산세 냈죠. 또 종부세를 내고 있잖아.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중복됨으로 이미 납부한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세액을 빼야 진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뭐를 빼준다고요? 재산세.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를 뺀 거예요.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는 이미 앞에서 재산세 냈죠? 또 내니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미니강의 나왔네. 그래도 미니강의가 그 얘기예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취득세를 빼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빼는 거예요. 겹쳤으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보자고요. 이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기본 원리, 이것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고요. 아까 배웠죠? 전부 몇 프로? 150, 150, 150. 오른쪽 5번에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예요. 근데 위에 4번에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4번 1세대 1주택 중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들어간다? 세액공제. 철판 봐요.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그래도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 12억까지 안 나오잖아 공동 소유자는. 그래서 단독 소유자는 공시가격에서 3억을 빼줬죠. 그래도 3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나오잖아. 그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억 차이 나는 거는 어디서 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줘요? 1세대 1주택.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단독 소유자. 그래서 연령별 공제. 그래서 연령이 몇 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그래서 60세 이상은 이제 정년 퇴직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안 합니다.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네. 그래서 공제율은 5살 단위에 따라 10, 20, 30 이렇게 5살 단위로 끌어야 돼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들어갈 때는 10%를 세액 공제하고 중간에 들어갈 때는 20%, 70세 이상은 30%. 자, 그 다음 장기 보유 이제 뭐를 해준다? 기간별 공제를 해줘. 부동자 보유 기간별, 단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하면 안 돼요. 5년 이상. 그래서 역시 5년 단위로 20%, 40%까지 해줘. 그럼 최대 공제율은 몇 프로예요? 70%.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할 때는 세액의 70%까지 공제해준다고요. 그럼 거의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절대로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토지 소유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밑에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5년 여부 따지는 거예요. 5년. 그럼 1번, 2번은 묶어 소급 적용해줘.
소급 적용해준다고 앞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따질 때 1번 우리의 주택이 소실 도계 노동으로 재건축이 들어갔죠? 그럴 때 5년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완성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소급 적용해준다. 그 다음 2번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잖아.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요. 소급 적용해준다. 피 꼭 붙어야 돼. 피.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죠. 피를 흘리면서 피가 꼭 들어가야 돼. 종부세는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 내가 2년 보유하면 5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에서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된다. 피. 피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박스가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밑에가 1세대주택 1인 단독 소유라고 나왔죠. 세액흐름도 출발이 뭐다. 공시가격 박스 합계 처음에 얼마를 빼. 3억. 이거를 뭐라 그래. 기초공제. 그 다음 6억은 공통적으로 빼죠.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 그러면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은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0.5에서 2% 5단계 525 숫자배열이 525. 그러면 종부세 세금액수가 나오죠. 그럼 뭐다. 겹치는 부분은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뭐를 빼줘야 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율 공제를 해주죠.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이거 숫자배열이 하나 둘 셋.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5년 이상 이사. 그래서 5이 살아갑시다. 목마려우니까 5이 살아가자. 자, 그 다음 납부세액이 나오면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 그래서 종부세 끝. 자, 그 다음 뒷장은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설명한 거예요. 꼭대기 5번. 자, 부가와 징수. 꼭대기. 납기는 6월 1일 동일해요. 6월 1일. 그러나 원칙은 부가 징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중요한 거는 납기는 똑같아요. 겨울. 항상 보유세는 15일이에요. 약 보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 2번. 납세지는 이거 국세죠?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거주자만 알면 돼. 거주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 그러나 빚자가 붙으면 소재지로 가. 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잖아. 주소지관할 세무서예요. 그러나 빚자가 붙으면 주소가 없어. 이럴 때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또는 뭐 사업장 소재지. 사업관 빚자가 붙으면 주소지로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소재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뭐 소재지 거주자를 찾고 있어 지금. 거주자는 주소가 있잖아. 주소지관할 세무서잖아. 빚자가 붙으면 거기 소재지 적혀 있잖아. 거기 그죠? 뭘 망설이는 거요? 자, 그다음 분할 납부.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글씨만 읽으면 되잖아요. 항상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이 어디다? 주소지관할 세무서. 끝났어요? 거주자가. 그러나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빚자는 주소지가 있다 없다? 없다. 주소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분할 납부. 똑같잖아. 재산세랑 뭐만 달라? 2개월. 2개월만 다르잖아요. 나머지는 재산세와 똑같아요. 똑같잖아. 1000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을 차감만 금액, 초과하는 금액이나 차감만 금액이나 똑같은 거예요. 초과할 때는 절반. 똑같아. 2개월만 다르고. 그리고 비교. 똑같은데 뭐만 달라? 2개월만 다르다고요. 종부세는 국세 뭐야? 물납은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어요? 물납하는 사람이 없다. 손해나니까. 폐지. 그 다음 가상금 아까 다 설명했잖아. 뭐만 달라요? 중과상금은. 중과상금은 국세는 얼마 이상만 붙는다? 100만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요. 100만원 이상만 붙어. 미만은 안 붙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부가세. 자, 부가세는 지방기업세가 아니라 뭐가 붙는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은 뭐를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같은 재산이니까. 그래서 결론 나왔잖아. 비교표. 재산세, 종부세. 이게 합쳐서 네 문제짜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공통사항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 칸. 과세 규준일은 동일하다. 그 다음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 과세 표준의 표시는 가액으로 표시해야죠? 종과세, 종과세.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에요. 재산세와 종, 다 차이점이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봐요. 대표적으로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2,000원 미만. 그 재산세, 종부세는 없어요.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그럼 국세는 뭐라고 적혀 있어? 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고지서를 안 보내요. 그거는 참고.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시험은. 소액징수면제는 어디에서만 쓰는 지문이다? 재산세. 국세는 1만원 미만일 때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는 뭐다?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그 다음 중간에 한번 봐. 중간에 한번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1번, 2번으로 나누죠? 그러나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뭐다? 100분의 150. 다 다르잖아요. 종부세 끝. 종부세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네요. 네, 감사합니다.